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펜오션이 계속 급락하고 있어서 저도 급하게 한번 스터디 해봤습니다.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, 제가 작년 12월 20일 날첫 유튜브 찍고 저도 좀 보유하고 있는데, 한참 뭐 7,800원 쭉쭉 이상 올라갈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. 증권사 13개 군데가 여기를 다루고 있고, 목표 주가 평균은 한 8,300원인데 지금 뭐 8,300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오늘은 3.17% 빠져서 6,420원입니다. 뭐 빠진 이유,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지 않아요. 뭐 우리 뉴스도 뭐 없고 한데, 제가 보니까 이제 5월 초부터 지금 6월 초까지 BDI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3,300까지 갔던 게 지금 2,400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단기간에 급락을 한 거죠. 그 BDI가 바로 뭐그 벌크선 운임지수고, 펜오션은 벌크선 회사니까 이 벌크선 운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. 또 하나는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70달러까지 왔습니다. 결국은 아까 BDI는 떨어지고 매출은 떨어지고 원재료비인 연료 가격은 올라가고, 이러니까 아주 안 좋은 상태죠. 자, 5월 중순에 목표 주가를 만 원을 제시한 증권사 예측치를 한번 보시겠어요? 여기 보면은 올해 2분기에 BDI 지수를 한 8,000, 2,900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2,400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예측치보다 상당히 떨어졌고, 그다음에 그 국제 유가를 한 61불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게 70불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갔고 예측치보다. 그렇습니다. 이 증권사가 올해 한 2.2조의 매출을 예상했고, 한 2,800억 원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, 이 2.2조 중에 한반 정도 되는 1.2조는 이 스팟 매출이에요, 스팟. 이게 결국은 BDI 지수와 유가에 아주 많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. 나머지 이 COA나 CVC, 이거는 약간 장기 계약이라서 안전마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곧, 유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, 뭐 용선 가격이 뭐 오르든 안 오르든, 이런 것들이 아니라, 관련이, 뭐죠, 연관을 많이 받지 않고 딱 안전된 고정마진이 있는 계약들을 CVC랑 COA인데, 이게 한반 정도 차지하고, 나머지 스팟 가격, 스팟 운임, 그러니까 BDI 지수에 영향받고 유가에 영향받는 스팟이 한반 정도 됩니다. 그런데 뭐 저도 지금 보니까 이 펜오션은 이 60일선이 아주 좋은, 이걸 많이 설명하는 선이었어요. 여기 60일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. 60일선을 뚫은 적이 없는데 지금 60일선마저 뚫렸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당분간 단기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, 여러분 RSI 지수라고 들어봤나요? RSI 지수에서 이게 70과 30이 있는데, 70을 넘어가면은 이게 상당히 그 과매수 영역이다. 그래서 매도 신호다고 하고, 이30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상당히 과매도 국면이다 해서 매수 신호입니다. 근데 이 펜오션은 지금 한40 정도, 40 정도를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 상당히, 그러니까 이거 30은 일반적인 해석이 그런 거고, 제가 볼 때는 이 펜오션은 40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40까지 왔기 때문에
다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펜오션은 공매도를 한번 보호하죠. 거래량에서 그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. 거의 한9% 이상 되는 것 같아요, 평균적으로. 그리고 더안 좋은 거는 대차장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. 이거는 펜오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려는 세력들이 주식을 빌린 잔고가 아직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공매도로 출현할 수 있는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양인 거죠. 그러니까 좀 이건 안 좋은 뉴스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. 특히 뭐 연기금, 뭐 투신, 보험 할거 없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샀네요. 예, 오늘은 펜오션 최근 급락해서 저도 좀 걱정이 돼서 뭐 스터디를 해봤습니다. 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주가가 내려갈 때는 잘안 써요. 그래가지고 그게 좀 섭섭하긴 한데 결국은 뭐 크게 두 가지죠. BDI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유가는 오르고 있어서 매출은 감소하고 저기 뭐죠? 매출 원가는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개인들이 많이 사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다라는 게안 좋은 소식이네요. 예, 펜오션 좀더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